국회대의원 최종적으로 이동하셔서 김진영입니다. 먼저 내려오죠. 나는 오다가 다음에 출연하면 다 먼저. 자, 시간 관계상 우리 대기인 여러분들을 제가 서명을 해드리고 서명 받으신 분들은 장갑을 받으시고 장갑을 먼저 착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진원 강진 군수님과 그리고 김갑석 전라남도 도지사 권한 대행님 그리고 황주환 국회의원님, 정순수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성현 강진군의회 의장님, 김재성 축제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양준혁 서울시의회 의장님, 임병조 세경항의 회장님께서는 먼저 장갑을 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2차 불을 지펴주실 내빈을 호명하겠습니다. 원정의 부산 금정구 구청장님, 김병수 광주동구 부구청장님, 박광경 남양주시 행정실장님, 고경인 서울관악구 지식문화국장님, 미국 스노콜미시 니콜라스 레이 시기획재정총괄님, 일본 하사미정 마츠시타 유키토 부총장님께서는 장갑을 끼워주시고 1차, 2차 점화를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준비가 되는 대로 점화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명하겠습니다. 우리 강진원 강진군수님, 그리고 김갑석 전라남도 도지사 권한대행님, 우리 황주원 국회의원님, 정춘수 국회의원님, 김상현 강진군의회 의장님, 김재정 축제추진위원장님,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님, 윤병조 적용상의 회장님, 이렇게 1차 총 8분 네,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우리 달랑이 여러분들 조금만 뒤로 물러나가 주시고요. 이쪽 벙커는 좀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퍼레이드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뒤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금만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이 저희가 개막식 길거리 퍼레이드 출발 공간이기 때문에 비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점화를 함께 해주신 내빈들 다시 한번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원 강진 군수님과 그리고 김갑석 전라남도 도지사 권한대행님, 황주원 국회의원님, 정춘수 국회의원님, 김상현 강진군의 의장님, 김재정 축제 추진위원장님, 양준욱 서울시의 의장님, 임경조 재경향우 회장님이 1차 점화를 함께 해주실 분들이고요. 2차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 부산 금정구 구청장님, 김경수 광주동구 부구청장님, 박광경 남양주시 행정실장님, 고경인 서울광주 지식문화국장님, 미국 스노콜미시 니콜라스 리 시기획재정총괄님, 1번 하사미정 마츠시타 유키토 부정장님 되시겠습니다. 1차, 2차에 맞춰서 대회를 해주시고요. 함께 점화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공간을 조금만 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프라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쪽 공간을 잠시만 조금만 비워주시고요. 맞은편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다는 낙하시네. 자, 그럼 더 딜레이를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기 잔디밭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조금만 네, 저쪽으로 좀 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사진 촬영이 아니고요. 퍼레이드 출발 구간입니다. 저희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이쪽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45회 광개청자 축제 개막 세레머니 시작인 화목 불붙이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목가마에 대한 설명을 우리 조유도 도회관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보시는 가마는요, 전통 장작을 이용해서 굽는 화목가마 되겠습니다. 화목가마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부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목가마는 다섯 단계를 나누어서 불을 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불을 피우는 단계로 피움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기를 제거를 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벗김불로 우리가 불을 떼면 그름이 차죠. 그 그름을 태워주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름을 벗긴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독불로 불을 최고 빛으로 이렇게 올려서 온도를 높여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녹힌불로, 녹힌불이 무엇을 녹이겠습니까? 유약을 녹이겠죠. 예, 유약을 녹이는 단계로 네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마지막 마감하는 숙성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단계로 해서 이렇게 불을 떼주고요. 이틀 동안 꼬박 나를 세웠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품 청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목가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마봉에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차로 호명 받으실 매니아분들께서는 앞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소마봉에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강진영 강진 군수님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김갑수 전라남 도지사 우리 권한대행님, 네, 황진영 국회의원님, 우리 정진수 국회의원님, 김상일 강진근 의회 의장님, 자, 그리고 김재정 축제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양준흥 서울시의회 의장님, 김병조 재경항호 회장님, 그렇게 해서 2차로, 네. 아, 2차로 하신다, 2차로. 원광희 부산 금정구 부청장님 총 9분 내려오셔서 도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불 좀 들어세요. 자, 저희가 신성한 분 입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은편쪽 공간에 조금 들어주시고요. 네, 우리 PD께서는 전화번호를 한 분씩 전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가서 공간을 조금만 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성한 분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하고 있는 분에게 로큰 박수 한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성한 분은 우리 저희가 명인 선생님에게 전달이 돼서 그 명인 선생님께서 직접 참여해주신 우리 분들에게 직접 성공에 불을 붙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한 분이 우리 도회 선생님에게 전달이 되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불을 1차 전화를 남겨주신 예비분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전달이 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기념사진 촬영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하나, 둘, 셋, 사이드 구역에 맞춰서
가마 속으로 전환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불을 붙여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안 보입니다. 좀만 나와주시죠. 제가 앞에 안 보입니다. 좀만 나와주세요. 자, 서마봉을 정말 깊숙이 네, 집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서마봉도 역시 가마 안에서 탈 수 있는 저희가 남들을 해놨거든요. 자, 전화를 함께해주신 우리 재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차 전화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만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물러나겠습니다. 백, 백, 백. 자, 그러면 네, 아직 못하신 분들은 네, 2차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항공 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국립 부부장장님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우리 박강도 남학교 행정실장님, 고경의 서울관악구 지식문화국장님, 미국 스노우콜 미시 니콜라스 리 시기획 재정총괄님, 일본 하시미정의 마스시타 유키토 부정장님께서는 이동을 하셔서 시불이 있어야지 시불. 자, 앞으로 오셔가지고 전화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명하겠습니다. 세경향우 회장님, 그리고 원정인 박정구 구청장님, 김정수 광주 동구 부구청장님, 박광경 남양주시 행정실장님, 고경인 서울 관악구 지식문화국장님, 니콜라스 리 시기의 재정총괄님, 시카이피터 부정장님께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인다 내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솔직히 나는 자 나는 자 다시 한번 저와 봉에 불을 붙여보겠는데요. 네, 우리 명예인 선생님께서 직접 가마솥 안에 있는 불을 붙여서 우리 내빈들에게 다시 한번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대 모아주시고요. 여러분이 염원을 담아서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마솥 안에 있는 청자가 고려 청자 중에서도 가장 문제인 청자가 될 수 있게 잘 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염원을 담아서 다시 한번 카운트다운을 없으고 전원봉을 깊숙이 한 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좀 놓아주시고요. 자, 그럼 역시 하나 둘 셋 클릭에 맞춰서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전화해 주십시오. 깊숙이 넣어주십시오. 깊숙이 전화를 통째로 밀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선생님이신 네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하나로 채워가는 걸로 하세요. 지금 내 마실 시간 자, 이것으로 저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개막식 퍼레이드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2부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네비들께서는 퍼레이드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자리를 조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네비들께서는 퍼레이드단 뒤쪽 2형 뒤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